오리온과 안양 KGC의 12세 이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김영빈, 이희재, 광민엽, 임상천, 박홍규, 박시우, 고명균, 유정민 저는 안양 KGC 인삼공사 최승호, 양산아, 송동건, 당석준, 김수민, 윤여찬 전효민 11세 이하 선수들이 되니까 이제 스킬적인 부분이 상당히 향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세 이하 경기는 또 더더욱 기대가 되죠. 그렇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KGC는 어우 네. 자, 네. 자 임상천이 살짝 멈춰놨고요. 아 지금 패스 좋았어요. 그리고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아 이건 완전 땡큐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패스였죠. 그렇죠. 자 KGC의 수비가 완벽하게 놓치고 네. 왔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은 또 이기고 있는 오리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몇개 살려내는 듯 했습니다만 자 지금 이 장면이었죠. 스텝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임상천이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 나이가 또 유소년 농구는 선수 이름이 생명이거든요. 네.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명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GC에서 먼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끊어갈 타이밍이죠. 아무래도 KGC가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네. 좀처럼 필드폴을 넣... KGC는 임상천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로 마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자, 상당히 어려운 슛을 득점시켰던 네스입니다. 자이트 투샷. 지금은 네, 어려운 플로터였어요. 아, 그리고 이 장면 좋았거든요. 네. 사실 넣어줘요. 헬스야 동료를 찾고 있는데 직접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터프샷이었는데 네. 이게 들어갔습니다. 구요. 다시 박시우에게 자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얹어놓습니다. 이번에 다른 박시우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15점 차가 나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는데 아 이게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 전 장면까지는 좋았거든요. 자 고명균 선수의 멋진 리바운드 그리고 고명균 유로스텝! 고명균! 아 지금은 네. 3세컨 바이올레이션 지금 이 장면이었죠? 예. 그러네요. 자,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멀리 뛰기를 뛰어도 될 것 같은 자, 고명균 선수의 멋진 관중석에서도 이제 그렇죠. 환호 소리가 나왔죠? 네, 저희랑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픈! KGC의 공격! 자, 뒤쪽에서 블락샷이 있었는데 자, 막히지 않았습니다. 드리블이 선언이 됐는데 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광민엽 선수의 이 현란한 드리블 아 사실은 막는 선수가 없었어요. 앞에 선수가 있어야 더 멋있는 장면이었을 텐데 하지만 네. 본인이 연습한 플레이를 이렇게 실전에서 보여주... 자 수빌 리바우드 가져왔고요. 아 지금 뺏겼어요. 다시 한번 턴오버예요. 오픈 찬스 한 차례 멈춰놓습니다. 그리고 아하. 던졌는데 불발 이강일 리바우드 이강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KGC는 정말 자유투도 그렇고 야투도 그렇고 들어가지 않네요. 자 하지만 지금 수비에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공기예요. 네 편안하게 레이업 득점 성공. 장석준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고 있어요. 그러네요. 멋진 장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뒤쪽에서 네. 조금 뒤쪽에서 이희재가 꽂아넣습니다. 이희재의 투포인트 점 고지는 밟았습니다. 네. 아주 좋은 패스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자 지금 이런 패스는 너무나 완벽했고요. 네. 아 지금 수비를 상당히 날카로운 네. 패스예요. 김영빈. 자 지금 김영빈 선수를 완벽하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최종 스코어 26대 12로 이번에도 오리온이 승리했습니다. 네.